포항 석유도 작전주 같고, 작전주 아닌 게 없는 것 같은 느낌. 작전주라기보다는, 이게 항상 보면은 어떤 테마든지 세력 없는 주식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인 게, 세력이 원래는 없을 만한 것도 이슈가 생기면 거기에 투자하는 애들이 생기게 되고, 따라서 검색기 보고 들어오는 애들이 생기게 된다. 이게 정답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검색기 하는 사람들은 지난 영상에서 지난주 라이브인가 막 얘기했었죠. 사람들을 후기판으로 끄는 사람들이다. 검색기 투자해가지고 돈 많이 벌었다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세요. 그거 만든 사람들조차도 확률 게임을 한 거지 많이 벌지 못했을 거예요. 워렌 버핏 검색기 보고 투자하는 소리랑 똑같은 거죠. 그 누가 보더라도 현실적이 못한 그런 얘기다. 그래서 이게 검색기가 많이 팔릴 거잖아. 누구들 때문에? 인플루언서들 때문에. 검색기 파는 사람은 전문가 아닙니다. 그거 지들끼리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거지. 도대체 뭐가 전문가인데? 채권 금리에 대한 이해도 없는 사람들이 전문가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런 거 이해를 한다라고 하면은 절대로 사람들을 갖다가 투기 조장판에다 밀어줄 수가 없어요. 이 인플루언서들 문제야. 어쨌든 인플루언서가 시장에서 영향력이 크잖아요. 그 사람이 뭐 옳고 틀리고 이런 거 없어요. 전문가인지 아닌지 사람들은 관심 없다. 왜냐? 사람들이 그 정도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지식이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임창정이 라덕이한테 당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김정은한테 당하는 거고.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지식에 대한 판단이 없으니까. 다 당하는 겁니다. 진심 재무제표대로 주가가 올라가는 주식을 사고 싶은데 급등주 보면 부럽다. 그거는 이제 투기 성향이 있어서 그래요. 어쨌든 요거 다 이야기를 하자면은 인플루언서가 검색기를 뿌렸잖아. 그러면 그 검색기 조건에 맞는 종목이 분명히 나오겠죠? 왜냐면 검색식 자체가 등락이 있는 종목을 보니까. 그러면은 그 검색식이 퍼져 있는 순서대로, 그리고 그걸 가진 사람들, 자기도 모르게 세력이 되는 겁니다. 근데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돈을 버는 세력과 물려있는 세력이 된다. 돈을 버는 세력은 검색기에 그 종목을 뜨게 만드는 애들이고, 돈을 물리는 애들은 뒤늦게 검색기 사가지고 종목 보고 들어갔다가 설거지 당하는 애들.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여러분들 급등주 타다가는 주식 안 하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주식 하지 마세요, 그냥. 검색기 삽니다. 안 판다 그때 얘기했잖아요. 안 판다니까. 검색기를 뭘 사요? 저기 가가지고 그분한테 가서 뭐 1,000만 원짜리 사세요. 1,000만 원짜리 사시고 한번 어느 정도 효과 있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고. 효과 없으면 뭐 끄시고 뭐. 1,000만 원떡 싸먹은 거고. 바다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됩니다.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되게 하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상호님께서는 긴가민가 했다가 지난주에 오셔가지고 안정적으로 해도 된다는 거 이제 알고 계실 거고요. 급등주는 우리 게 아니에요. 급등주는 그 급등주를 갖다가 이제 만들자 하고 돈을 밀어넣는 애들이 만드는 거지, 우리가 그걸 해가지고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걸 해서 돈 벌었다 하는 애들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세요. 지난주 뭐 방송에서 누가 검증 안 됐다고 누가 그러더만. 검증 실패했다고 그러는데 당연히 검증할 수가 없죠. 그거 검색기 만든 사람도 그거 뽑기로 하는 건데 아니 자기가 검색기를 만들었지만서도 그 검색기 돌리는 사람 자기도 확률 게임 하는 거잖아. 검색기 뜨는 걸로 사가지고 오르면 오케이고 떨어지면은 손절이잖아. 이게 확률 게임이지 뭐. 50%대 50%, 오른다 떨어진다 50대 50, 이렇게 가는 거지. 근데 결국에는 뭐라고 얘기되냐, 뭐 사람들 역시도 이런 자료에 노출이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똑똑해져가지고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그 예전에 이제 있었던 그런 시점에서는 조금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진입장벽 자체가 많이 없었잖아. 그러니까 유튜브도 그렇고 아프리카 방송도 그렇고 주식 전문가가 크게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한 40만 정도라고 하면은 언론사 입장에서 봤을 때 전문성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이미 방송에 나오는 게 맞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를 보면은 좀 어느 정도 판단을 해보셔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그렇게, 이런 느낌인 거지, 저 같은 경우에는. 아니, 축구를 갖다가 만약에 배워. 축구를 배우는데, 누구는 이제 손흥민처럼 되기 위해 가지고 독일에 유학을 가서 배웠어. 그럼 독일 가서 유학을 배워가지고 뭐 손흥민을 만나가지고 배웠다. 그럼 손흥민한테 고맙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누구는 그냥 조기 축구에 가가지고 우리 집 옆집에 있는 뭐 김박사한테 배웠어. 김 박사한테도 고마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둘의 격차는 상당히 큰 거지. 근데 그 격차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판단할 부분인 거지, 누가 누가 옳다, 누가 누가 나쁘다, 이런 건 아닌 거. 다만 검색식 자체로 검증을 하는 건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거는 수학적인 부분을 갖다 아예 제껴버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뭐 검색식이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거고 그거를 팔매에 있어서 부끄럽지 않다라고 하면 저부터 팔았겠죠. 돈이 되는 거잖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저에게
어떠한 가치 창출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라면 제가 왜 그걸 안 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파는 사람은 좋은 거지만 사는 사람은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어떠한 뒷배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검색집 보고 샀는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 많이 떨어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대부분 뭐라고 얘기하면 손절하셨어야죠. 이렇게 나간다니까. 제가 뭐 어떤 종목 이렇게 공유를 하거나 뭘 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면은 분명히 올라갑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건 사실상 시간을 투자를 하는 뭐 지켜보는 그런 것들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배워보셔야 돼. 여러분들이 뭐 어떤 유사투자 자문을 했는지 어떤 전문가를 만나서 방송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까지는 제가 진행을 하는 부분은 전혀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거의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미리 뭐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의심하실 바에는 한번 진행해보고 얘기하는 것도 낫다. 연저펀 펀드가 뭐예요? 연저펀? 연저펀이 뭔데? 연금저축펀드를 갖다 연저펀이라고 요새 하는구나. 이거를 뭐 어떻게 한다고? 연저펀 가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거는 뭐 세제 혜택 있는 거 아니라고 하면은 뭐 크게 의미는 없겠죠. 근데 저거는 제가 예전에 알기로는 연금저축펀드를 들면은 일정 금액을 갖다가 세액공제나 소득공제 해주잖아. 근데 10년 안에 그거를 갖다가 환불하면은 미리 받았던 거에 대해서 다 토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뭐 펀딩을 운영하는 애들이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느냐에 따라가지고 좀 다른 부분이긴 한데 만약에 세액공제를 받고 좀 길게 가겠다라고 얘기하면은 그 펀드를 운영하는 애들 그 운용사를 잘 골라야 돼요. 운용사를. 에코프로비엠 망한 걸까요? 에코프로비엠 망한 게 아니라 원래 에코프로비엠이 그 정도예요. 에코프로비엠을 왜 모두 망했다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글쎄요. 저는 원래의 가치로 갔다라고 생각하는데 에코프로비엠이 이제 여기 갔잖아요. 이렇게 올라갔잖아. 근데 원래의 가치가 여기니까 당연히 이렇게 내려온 거 맞죠? 그러면 사람들은 의심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아니 에코프로비엠이 여기서 올라갔던 이거는 이유가 뭐일까? 누구예요 이거? 이게 그 배터리 아저씨 때문이잖아. 이 배터리 아저씨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안 진다니까. 제가 그때 얘기했었지만 이런 종목을 갖다가 자기가 펌핑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도 나중에 안 진다라고 하면 그만이에요. 그때부터 계속 얘기를 했었잖아. 올리고 나서 여기에서는 지금 위험하다 그랬는데 왜 여기 사가지고 물린 사람들 있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계속 얘기하는 거잖아. 제가 여기서부터 계속 얘기했잖아. 여기 넘어가면은 이미 끝난 거라고. 제 방송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거 넘어가는 순간 끝난 겁니다. 매출액에 대한 상승을 갖다가 지속 가능으로 보고 있는 것 자체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 예시로 말씀을 드렸었죠. 모든 산업 사이클이란 게 경제 논리가 일반적으로 그래요. 경제 논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팔릴 것 같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사재기를 해. 왜? 가격이 올라갈까 봐. 소비자들이 사재기를 한다고. 그러면은 실제로 물건의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면은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니까 기업들이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하죠. 그러고 공장 증설을 한다. 그러면 실제로 사재기를 했던 부분이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가격은 다시 균형가로 수렴하게 되죠. 무슨 말이냐면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공장이 증설이 됐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올해 배추 농사가 망했단 말이야. 그래서 배추 가격이 한 포기에 13,000원, 15,000원 이렇게 갔어. 그러니까 모든 농가들이 옥수수 심고 이런 애들 전부 다 배추를 막 한 거잖아. 그러니까 배추가 풍작이야. 1,000원이 됐단 말이야. 한 포기에 1,000원. 그러니까 안 팔리는 애들은 그냥 갈아 엎어버리죠.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지금 2차 전지도 똑같아요. 우리나라 제가 얘기를 했었지만 중소기업 전부 다 2차 전지 한다 그랬잖아. 2차 전지 공화국인 줄 알았어. 그러다 보니까 엔캠 같은 저런 회사들도 2차 전지 한다고 전해질 뭐 세계 3위가 될 거라면서 적자 회사밖에 안 되는 애들이 자본 투여해가지고 막 만들어가지고 세계 3위 공정 캠퍼 건설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저런 중소기업이 전 세계에서 3위를 할 정도면은 저거 시장 경쟁력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실제로 경쟁력 없어가지고 그냥 날아간 거죠. 이거는 망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여기 올라갔던 이 과정 자체가 그냥 거품인 거예요. 그 거품의 원인이 인플루언서란 거고 전문가가 아니라 인플루언서입니다. 전문가 아니고 인플루언서예요. 지금 대부분의 이제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전문가가 아니고 인플루언서들이 나와서 어떠한 얘기를 하고 나중에 그 부분에서 감당하라고 얘기하면은 고점에서 산 건 니들이다라는 얘기밖에 할 수가 없는 거겠죠. 왜냐하면 시장 동향 자체를 갖다가 그렇게 자기들이 만들었으니까. 그러면 지금 AI로 핫해진 반도체도 거품 빠질 수 있다는 건가요? 거품 빠졌잖아. 당연히 빠졌죠. 지금 여기에서 이까지 떨어졌잖아. 지금 16만원까지 빠졌잖아요. 이게 얼마예요 이게? 23원에 16만원 마이너스 30% 빠진 거잖아. 지금 이거 공장 증설 이제 뒤늦게 삼성이랑 따라가잖아요. 삼성이랑 따라가면은 이것 역시도 당연히 빠지죠. 당연한 겁니다. 수요 공급에서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은 무조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AI 칩이라는 게 계속 교체를 해야 되는 소모품이 아니잖아요. 왜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까? 여러분들 컴퓨터 한번 바꾸면은 몇 년 동안 씁니까? 1개월 단위로 바꿔요? 아니잖아요. 전기차 지금 보세요. 전기차.
지금 아무도 안 산다 그러잖아. 화재 난 이후로 벤츠고 뭐 마이너스 20% 때린대잖아요. 뭐 국산 배터리 뭐 표기 뭐 이런 거 한다고 해서 바뀌는 거 있을 것 같아요?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자,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어디 놀러를 갔어. 근데 요즘에 바다에 해파리가 많대. 이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1번 해파리가 안 나오는 바다로 간다. 2번 바다 말고 계곡으로 간다. 여러분들 1번 할 거예요? 2번 할 거예요? 정상적인 사고방식이면은 1번 아무도 안 하죠. 2번을 간다니까. 이렇게 되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2차전지 관련되어 있는 전기차를 하지 않아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중국이 과잉 공급하는 곳은 쳐다보지도 말아야. 중국한테 처음부터 한국이 이길 수 없는데 한국이 이긴다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이 문제인 거지. 아직까지 그거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 더 문제인 거고. 그런 분들은 그냥 주식 안 하면 됩니다. 왜 굳이 주식해가지고 내 인생을 갉아먹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럼 한국장 쓰레기 아닌가요? 반도체도 거품이면. 그게 왜 또 그런 식으로 논리가 되는 거예요? 아니 반도체가 화랑이다라고 얘기했던 게 여기서 나왔던 거잖아. 이렇게 올라갔잖아. 여기서 팔았잖아. 여기 내려왔잖아. 그럼 다시 이까지 내려오겠지. 이슈가 있을 때 떠서 수익 내고 하는 거는 정상 아닙니까 이거? 아니 우리가 주식을 샀을 때 평균 가격을 잡고 고평가는 팔고 저평가는 사는 거잖아. 지금 그러면은 스터디클럽에서는 고평가를 팔고 저평가는 계속 사서 수익이 계속 나고 있는데 한국장이 쓰레기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은 그 종목을 갖다가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사람이 실력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실력이 없는 사람. 아니 실제로 지금 여기 채팅방에 있는 대다수 분들이 지금 뭐 일주일에 5% 6%씩 종목으로 수익을 가져가고 계신데 어떻게 이게 다르게 되는 거야.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 지금 다 스터디 하시는 분들이 다 숨어 계세요. 지금 별 안 다신 분들도 스터디 다 하고 계시다니까. 유저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조금 너무 극단적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이 가온전선이나 이런 것들도 진행을 했었던 게 올해 4월달이에요. 4월달. 이때 우리가 얘기해서 이거 올라갔잖아. 팔고 내려왔잖아. 그럼 이거 지금 다시 자기 평가 올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거지. 자기 가치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게 아니고 여기서 물렸어. 그러면 평가 기준을 보니까 또 여기서 물타잖아. 여기서 물타고 여기서 나오면 되는데 못하고 여기서 또 이까지 내려오니까 이게 문제인 거잖아. 근데 가치평가를 할 줄 아는 사람은 요 부근에 샀으니까 요 부근 왔을 때 다시 사겠죠. 여기 안 오면 어떡해요. 그러면 다른 거 하면 되지. 주구장창 저는 한 종목만 밀고 있는 그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저런 사람들도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들은 전문가가 아니라 인플루언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 그 영향력이란 게 여러분들이 가치 판단을 흔들게 만드는 사람들인 거죠. 근데 8월 2일 나락간 거 이거 예측 아무도 못한 부분 아니었을까요? 8월 2일? 이거? 우리 실전방 여러분들 이거 예측 못했나요 우리? 실전방 분들 여기 얘기 좀 해줘보세요. 제가 이거 8월 2일 예측 못했나요? 8월 2일 예측 다 하고 우리는 매도 친 거를 갖다가 미리 팔았어요. 미리 팔아서 요거 수익을 못 본 거지. 이미 다 우리는 이걸로 해가지고 지금 신났습니다. 이걸로. 미리 다 얘기해가지고 이미 우리는 다 여러분들 물려 계실 때 다 손실 난 사람들이 없어요. 우리는 지금. 손실 난 사람도 없고 사실상 매도 친 거는 미리 청산했었지만 여기 올랐을 때는 기존에 있었던 그런 공유 종목들이 또 수익이 났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여기 있었을 때 여기 스터디 공유 종목 휴니드 몇 프로 갔습니까? 휴니드 몇 프로 갔어요? 8월 2일부터 이렇게 갔잖아.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주식을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들이랑 판단을 여러분 잘 못하는 거예요. 100% 예측은 못하겠지만 크게 다 합니다. 그 유저님께서 조금 더 이렇게 시장을 보는 시야각을 넓히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뭐 제가 정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유저님께서 시야각을 한번 넓혀보셔라 라고 말씀드립니다.